삼성전자 파트너로 알려진 미래반도체가 코스닥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.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장한 미래반도체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15,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의 두 배인 12,000원에 형성됐습니다. 올해 상장한 종목 중 처음으로 따상에 성공한 겁니다. 앞서 미래반도체는 이달 둘째 주에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,5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는 9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청약 증거금으로는 약 2조 5,300억 원이 모였습니다.